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어색하네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아, 그래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선. 그리고 마음의 요소가 지성, 감성, 감성이 아니죠. 지성, 정서, 감정, 그리고 의지. 이렇게 마음의 3요소를 나누는데, 지성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감정은 어디서 표출돼서 나오는 건지, 그 시작점이 어딘지, 그리고 의지는 무엇을 따라가는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태들을 구분해서 나누질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란 것을 겉사람의 소욕과 그 속사람의 소욕으로 분별하는 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화가 나면 화를 내는 거, 기쁨은 웃는 거, 그 슬픔은 우는 거, 이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집착하죠. 왜 집착하는지, 왜그 문제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의 영역인 이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 느끼는 뿐이에요. 더욱이 이런 망가진 마음인데요, 이게. 망가진 마음 상태는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이게 문제, 더큰 문제예요. 내 마음이 망가져서 나만 망하면 되는데, 이게 전염이 되죠? 전파가 되죠? 옆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요. 다 흘러가요, 인간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처럼 세상은 혼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이게 영향을 받아요. 서로서로. 그래서 이런 마음을 향해서 성경이 우선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오늘 프린트에 있어요. 프린트 목회 칼럼 뒤에 보면 전도서 9장 3절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주부에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요?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 미친 마음을. 누가?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그러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상태가 없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지정의 마음의 상태가 회복이 된다면, 이것만큼 로또가 어디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만 생각나죠. 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대상만 떠올려요. 사랑을 못 해봤으니까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뭐 해리포터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뭐 주구장창 해리포터만 생각나는 거예요. 꿈에도 해리포터가 나오는 거예요. 해리포터 만나러 영국 가서 결혼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똑같다니까요, 원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건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 무슨 생각을 하든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정의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그러니까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 안에서 질서와 균형을 잡고 올바르게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항상 지속될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이 마음에 임한 상태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이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평화의 마음이에요. 이게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낮은 마음에 오신 예수님, 낮은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길 보셔야죠. 낮은 마음에 오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우선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 9절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시작했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고요. 그때에 이 베들레헴 근경에서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자 이제 그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고요. 그 크고 좋은 소식의 구체적 내용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번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소식을 입증할 표적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보면 2장 12절 말씀, 천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같이 읽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구주가 나셨는데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 아기가 그 구주다.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순간에 근데 홀연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화임을 노래합니다. 그 구절 누가복음 2장 13,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천사들이 이제 승천하여 다시 하늘로 승천하고 목자들은 아, 이 일을 직접 이제 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외에는 아기를 찾아러 이제 그 근경에 있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만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들려준 말들을 다 전해요. 그 구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라고 했죠. 이제 목자들의 말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이 안에 있던 뭐 마리아와 요셉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목자들의 말을 듣던 이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어요, 이거를. 특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숙고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목자들은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자기들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지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느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이. 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들 지키고 돌보던 목자들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왜이 목자들에게 이 영광을 허락하셨을까? 밤에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을 보게 하시는 첫 번째 그 영광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누가는 이것을 기록했어요. 당시 목자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아주 고된 직업이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 목동, 목자였어요. 자, 이는 비교가 돼요, 지금. 예전에 마태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이 주제인데,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요, 마태는. 근데 이 마태의 기록과는 지금 이렇게 비교돼요. 반대되고 다르게 누가는 그 낮은 자들,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어요. 이 기술 방법을 통해서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들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각시킨 반면, 누가는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한편, 당시 목자들이요, 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원래 양의 문이라 그래갖고, 밤에는요, 그 조그만 문으로 양떼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안에서 한 사람만 로테이션으로 목자들이 그 불침번 쓰는 거예요.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본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도 겨울과 뭐 여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진 않지만. 그래서 추울 때는 그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켜야 되지만 지금 이 밖에서 이렇게 지키는 것은 한 3월에서 11월 사이에는요. 밖에서 방목을 합니다. 밤에도. 그래서 지켜야 돼요. 늑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방목 활동을 하던 이 3월 이때가 예수님이 탄생한 때다,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요. 12월 25일은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어쨌든, 뭐, 그거에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처럼 천하고 낮은 자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구유에서.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낮은 자들의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낮은 자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똑같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 극명하게 다르게 반응했던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짝 여러분의 힌트를 줬어요. 동방 박사가 이것을 알릴 때 누구에게 알렸냐면 헤롯 왕에게 알렸어요. 이 헤롯 왕은 다르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목자들은 이 낮은 마음을 갖고 있어 갖고 기뻐했는데 헤롯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헤롯과 목자들 똑같이 예수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들었지만 목자들은 이 소식을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받아들였던 반면에 헤롯 왕에게는 이 소식이 제거해야 할 배드 뉴스, 나쁜 소식으로 들렸어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되는데,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요, 싫은 거예요. 배드 뉴스인 거예요. 나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어떻게 들리는가 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은 목자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목자들의 마음이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됐을까, 목자들에게는. 자, 이 목자들은요, 제가 마음의 3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마음의 3요소입니다. 자, 요거는 항상 갖고 있어요, 상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지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감정은 뭐냐면 정서죠. 감정이에요. 의지는 의지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3요소인데, 이 목자들은요, 올바른 지성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지금. 올바른 지성이란 뭐냐면, 옳고 그름을 나눈다는 건데, 옳고 그름,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기에 올바른 지성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분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 두려움과 그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그 올바른 지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감정이 기뻤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의지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빠르게 갔다 그랬어요. 속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성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감정은 그것을 좋아했고 그러면 의지는 당연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게 사람의 올바른 마음이 지금 목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반면 이제 헤롯의 마음을 똑같은 원리로 한번 살펴봅시다. 헤롯은 바른 지성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즉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고 오히려 높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감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싫어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위치, 그 높은 자신의 위치를 차지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의 감정은, 정서는. 그래서 그의 의지는 어떻게 발동이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미친 마음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다 학살하잖아요. 이렇듯 똑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복된 소식을 지금 두 사람이 들었지만 각각 다르게 반응해요. 마음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원리를 우리 안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담스러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낮은 마음과 긍휼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여러분. 자,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있는가? 여러분의 지성이, 그 마음에 있는 지성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말씀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원리 안에서는 이런 말들을 적용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감정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감정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높아진 마음이에요. 이것이 헤롯의 마음이라니까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의지는 어떻게 발동이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의지가 일어나지 않죠. 오히려 오직 나의 만족과 나 중심적인 의지가 일어나요. 무엇을 하든지 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의 의지가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기 때문이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 마음의 지정이가 이렇게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신앙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고 뭘 한다고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신앙이에요. 스스로의 민낯을 낱낱이 볼 수 있어야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이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내가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갈 수 있고 그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으로 내려져야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먼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해야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암에 걸렸어요. 근데 자신이 그것을 부정해버리면 어떤 명의가 와서 수술하자 그래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높아진 마음인지 어떤 부패된 마음인지를 제대로 보고 진실로 이것이 회복되기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 겁니다. 여겨주실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활동이 아닙니다. 설교 들을 때만 지식적이고 의지적으로 일어나는 동의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에 머무는 율법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삶 자체인 거예요.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되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남들을 바라보는 시점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 관점,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옆에 분들 한 번 더 볼까요? 차마 못 보겠습니까? 자, 이것이 올바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면 지구멍 다 잘 알잖아요. 지구멍이 어디 있냐고요. 지구멍. 나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지구멍 알려달라고요.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자신이 제일 청자예요. 누구든지. 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벗어날 수 있어서 이것들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이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모든 생각과 사고가 내 기준에서 일어나냐고요. 너무 싫잖아요. 이거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시선을 주목하시자고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바뀌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해리포터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어찌됐든 죄에 빠져있든 나쁜 짓을 하든 자기 이기적으로 살든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께 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에는 늘 그리스도만이 나오게 돼요. 그러게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넘겨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야 마음이 쉴 수 있어요. 쉴 수 있다고요. 그래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만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토록 바라는 그 상태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을 묵상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마음들이 매 순간, 자 예배 드릴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여러분이 생각과 사고, 생활 가운데서 이게 숨쉬는 것처럼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마음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미친 마음은 그렇게 작동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된다? 그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진짜 소유한다면 그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리고 이제 외부로 흘러나가요.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이 이게 충만해지니까 당연히 흘러나가요. 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성도의 교제구 상태입니다. 그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의 미쳤던 마음이, 그 헤롯의 마음, 우린 다 헤롯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목자들의 마음, 낮아진 마음, 겸비된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이 마음을 추구해야 돼요. 이 마음이 뭘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뭘까를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마음은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제 유익을 줍니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의 미친 마음이 주변에서도 다 이게 내가 불타버리면요. 옆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은 확장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도 이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원리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확장이 된다고요, 이 사랑은. 그래서 주위까지 밝아집니다. 한 사람만 정말 이 상태가 온전하게 있어도 그 주위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흐름이 달라져요. 그러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면, 이제 아니면 그 마음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고 그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거긴 지옥이 됩니다. 자기 것 치하려고 그 안에서 머리 굴리고 싸우게 되겠죠. 그 상태로는요, 그 주변까지 다 불태워버리고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체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이 지체들이 힘을 얻고 서로의 빛을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이 아무리 말로 자신이 신앙이 있다고 하고 율법 지키고 신앙 행위를 하고 선한 어떤 모습을 취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속사람의 원리예요. 이게 있지 않다면 그러한 신앙의 마음은요, 죽은 마음, 죽은 신앙이고 그 영향력은 주변까지 파급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게 해달라고,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망가진 인간의 마음은 절대 스스로 힘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고 그분을 기뻐할 수 없고 그분을 형상을 가진 이웃을 향해서 의지가 발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참한 상태입니다. 잠시 이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러한 마음이 발동할 수 있어요.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자라는 것처럼. 근데 금세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마음으로 또 살아갑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또 젖어들어요. 또 닮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고 그것을 표적이라 그랬어요. 표적. 증표. 표적이다 했어요. 자, 세상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표적은 뭐냐면요, 높은 위치에서 힘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표징인데 그리스도는 그곳에 없어요. 높아진 마음에서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눈물은 은혜로 가는 윤활유예요. 눈물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뭐가 나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싫은 소리를 해도 온유한 상태로서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는 항상 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즉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낮아질 때 강보와 구유에 누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해롯, 높은 마음이냐? 목자들, 밤에 양치던 낮은 마음이냐? 저는요, 언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냐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망가지고 공고하고 물적해질 때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저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술 먹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다. 그쵸? 재밌게 웃고 그걸로 다 풀어요. 마음이 이렇게 막 낮을 때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다들 보면. 근데 저는 정말 그럴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저는. 왜냐면요. 그런 낮은 마음에 참 위로자 되신 그리스도의 빛이 진정 마음의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는 따뜻함을 저는 전 인후로 느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의 감정이요. 제 감정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위로를 얻어요, 위로를. 그래서 나의 감정, 이 정서가 그 안에서 충만할 때, 이제 나의 의지는 어떻게 발동이 되냐면, 제 의지는 더욱더 그 은혜의 수단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묵상을 하고, 이걸 내가 율법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내 감정이 그것을 좋아하니까, 내 의지가 발동돼서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더 위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 너무 복되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제 마음은 미친 마음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내 마음의 이 상태가 온전하게 되는 그 빛의 조명을 받는 때 저는 천국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상태를 누리며. 근데 이 상태에서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지옥에 살면서 이 천국을 아예 모르니까, 이 마음을 모르니까, 이게 뭐, 어떤 마음인지, 이 속사람의 원리를 모르니까, 이 지옥에 살면서, 이 지옥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재밌는 거, 좋은 거, 술, 담배, 마약, 뭐 이런 거. 결국 다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는 정확히 말을 해요. 사나 죽으나 현세나 내세나 우리 신자들의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아요. 무슨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야? 죽으나? 위로가 많잖아. 그치?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것도 다 우리의 위로인데. 무슨 예수님만이 위로야?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위로예요. 예수님만이 인간, 모든 인간들의 참된 위로가 됩니다.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서도 위로고, 죽어선 더더욱 위로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또 듣고 흘리고 살아가지 말고, 오늘 본문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헤롯의 마음이 아니라, 목자의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교 끝내면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우울해. 아, 이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게 뭐야. 우울해. 정말 좋은 복된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봤더니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성경을 제가 정말 철저히 다 봐도 한 번도 예수님 자신에게 이렇게 나왔던 자들을 아, 나 바빠. 나 귀찮아. 넌 안 되겠다. 외면하지 않아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고쳐주고 위로하십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높아진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면 이 독사의 새끼들의 욕이나 먹어요. 근데 낮아진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나에게도 위로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돼야 돼요. 목자들은 마음이 낮아져 있었어요. 헤롯은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나지 못하는 거에 포인트예요. 키예요. 열쇠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고 참된 쉼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을 낮은 곳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구해야 돼요. 미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주님께서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망가져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것이 발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단지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낮추십시오. 낮추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하십시오.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항상 낮은 자들에게 가 있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게 해주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고요. 낮게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배우는 그런 시간, 그 기도를 이 시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그것을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낮아질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